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수백 명의 지금 청중들이 앉아 있으면서 박수를 안 쳐요, 박수를 사람들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다양한 황심서의 다양성을 위해서 매주마다 시사 심리 브리핑이라는 걸 코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사 심리 브리핑 코너는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까 도저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시사 브리핑이라고 제가 잠깐 한번 해봤는데 뭐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뭔 소린가 하는 이런 피드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시사 심리 브리핑의 명 MC. 아직 그 해보지 않아서 명인지 무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 심리 브리핑을 박사님과 함께 시도하게 된 지변입니다. 지변! 아, 저 주위에 아는 강변도 있고 김변도 있는데 지변은 오늘 또 처음 듣네요. 지변은 지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변화를 지변이라고 그러나요? 아, 저 지 변호사의 아, 지 변호사. 네.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성만 있는 지 변호사를 줄여서 지변이라고 그러군요. 네. 네, 어쨌든 요즘에 네. 대체 오늘 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일단 지난 주말에 유치원 원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끌이셨을 텐데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소위 한유총이 집단 휴업 선언 철회 다시 휴업 선언을 이어가다가 결국 17일 이를 철회하고 정상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보육 대란이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사님과 제가 몇 가지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네. 네. 박사님 혹시 네. 그 로또 추첨보다 어렵다는 국공립 유치원 추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어야 한다는 유치원 입학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저도 애를 4명이나 키웠는데 그 4명 유치원 다니는데 아직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유치원 한 명요. 그냥 보내는 거는 대학생 보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요. 아, 정말요? 그게 영어 유치원 아니에요. 그냥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치원. 그거를 사립 유치원이라고 그러죠. 네네. 유치원에 한 달에 보통 거의 한 100만 원 수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요. 네.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 정도도 안 들어간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유치원을 보내고 싶겠어요?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네. 유치원을 보냈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 게 전체 유치원의 한 20% 정도밖에 안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별 따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정부에서 그 유치원을 다 만들어가지고 넣게 못할까요? 이번 같은 사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사태가 뭔데요? 그 사립 유치원에서 지금 문정부가 국공립 그 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제 총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런 반발이 있었던 사건 때문이 아닐까요? 지변 씨. 네. 지변 씨 뭘 잘 모르시네요. 지금 네. 사립 유치원이 네. 왜 파업한다고 이 협박하고 나선지 아세요?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리과정이라고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3세에서 5세 되는 아이들 그 보육하고 교육시키는데 정부가 한 달에 20만 원인가 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애 한 명당 거의 22만 원인가 정부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에는 그 애당 22만 원 안 줘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립 유치원은 그 돈을 이 부모한테 준다 해놓고 결국에는 유치원 원장한테 가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원생들에 대해서 이 정부 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돈을 이 사립 유치원에서 받아가지고 뭐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게 이번에 파업하겠다고 나선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돈 받고 다른 데
쓰면서 빼돌리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돈을 제대로 못 쓴 범죄자인 줄 아냐? 더럽다! 그래서 돈을 주려면 더 많이 줘라!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파업하면 너희들 폐원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또 정부에서 협박하니까 이거 없던 일로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파업하면 애 유치원에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 할 테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파업만 하면 부모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정부는 놀래가지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겠지.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그렇게 정부에도 하고 학부모한테 협박을 했는데 오이 실수했네요. 실수했죠. 네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그분들이 왜 국가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더 많이 만들면 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왜 경쟁력이 떨어져요? 일단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 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 사립이 더 비싸니까 이제. 사립이 비싸면 네. 돈을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더 경쟁력이 있지. 왜 사립이? 근데 그 선생님 자체도 네. 좀 더 그 국립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그 임용고 씨를 보고. 에이, 그거는 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 국공립 보내면 이 10분의 1 가격으로 우리 애를 보내서 싸게 교육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국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좀 더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학부모들이 번듯하겠어요. 부자죠. 네, 가장 중요한 건요. 네.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애를 보낼 수 있고 심지어는 국공립 유치원은 다 종일반도 네.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종일반 되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렇죠. 왜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할까요? 너무 속이 보이니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진짜 본인들이 국가에 대고 주장해야 될 지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국공립 이 유치원에 애를 보내는 거는 공짜로 국립대학에 우리 애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로또 당첨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국가가 이 아이들 교육에 책임을 지고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복지국가 만든다며 불치병 된 암환자들 치료해주겠다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유치원 교육부터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초등학교 교육, 중등교육, 그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예 유치원부터 하는 게 의무교육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못하고 아이고 우리 집 애가 국공립 유치원 가면 로또! 내가 어젯밤 꿈을 잘 꿨어.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열 배 돈 내고 그냥 유치원 보내야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진짜 주장해야 될 권리가 뭔지 그 꿈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이 국민들 대부분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볼모로 잡혀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짓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어떤? 그 70%, 60%를 차지하는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 교사들의 월급을 정부가 대줘요. 사립학교라고 하고 재단이든 개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사의 월급을, 소위 말해 직원의 월급을 정부가 대줘요. 그럼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 수준이구나,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뭐 누리교육이든 이 보육 양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원해야 된다면 첫 번째, 정부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을 지원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줘요. 근데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그 명칭을 누리과정 이러면서 그 돈을 지원해주면 어쩌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뭐가 당연해요?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왜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유치원 교육이 의무 교육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러니까 안 속,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네. 의무 교육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네. 사립 중학교 교원의 이 월급은 국가가 줘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합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월급을 국가가 줘요. 네. 그럼 어느 쪽을 따라야 돼요? 의무교육이라서 교원에 대한 월급을 국가가 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대체 무슨 논리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월급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정책, 교육에 있어 기본 논리나 원리가 헷갈려 있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으니까.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저게 자기 개인 구멍가게로 생각해서 할까요? 아니면 내가 유경사업,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할까요?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온갖 핑계 다 해가지고 학부모 호주머니 뜯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 교육 종사니까 내가 내 땅을 팔아서라도 내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이 유치원에 오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교육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속으로는 실리를 장사하는 추구하시는. 거. 그 우리 그 유명하신 MB 대통령께서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안에 돈을 불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거는 뭐 겉으로는 학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동네에 있는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 학원 사업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 학원이나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거나 똑같은 비즈니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장악한 현실인데 그 비즈니스에 유치원 원장님들도 동참하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그려! 이렇게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선 야 니들이 좀 알아가지고 조용히 잘 있지 돈 받았으면 잘 챙겨 먹지 왜 시끄럽게 굴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게 지금 이번에 파업을 하겠다가 깨개뱅한 핵심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 뭘 물어보시려고 그러셨어요? 일단은 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이제 교육의 평등권과 다양성을 위한 운영의 자율성인데 그렇죠. 교육의 평등권과 네. 다양성을 위한 운영의 자율권.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교육은요. 재미있게도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 그러면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교육 대한민국 교육은 행복교육입니다. 학교가 행복한 행복교육 이럴 때 저 행복이라는 걸 사기치는 교육을 하겠다는 걸 저렇게 선언하는구나. 창조경제하면서 창조를 앞에 내세우고 아주 구태연한 이 모방경제, 뇌물경제, 썩어빠진 경제를 답습하겠다는 그 모습. 그게 지금 교육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행복 경제를 부르짖을 때 말로는 행복 경제를 부르짖을 때 불행한 학생들은 죽어나가고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때 그 학생들은 골목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건방지다 태도가 대멋지 않았다라고 피투성이로 만들고 폭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을 지나는 동안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학폭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애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도 경찰 부르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전과제 만들듯이 만들어놓고 부모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심지어 서울대까지도 보내고 또 그렇지 힘이 없으면 그냥 아이는 퇴학을 당하거나 완전히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거의 죽어버리는 나라가 이 행복 교육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아, 참 참담하네요. 예, 참담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시사 심리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시사 개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개탄이네요. 개탄인가요? 네. 오늘 그러면 브리핑할 그밖에 없나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또 뭐예요? 9월 초에 교육당국이 사립대 입학금을 인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지변이 뭘 모르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사립대 우선 10개 대학. 내가 옛날에 있었던 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입학금 앞으로 안 받겠다. 국회에서 입학금 받는 거는 아무런 조항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 그거 정해주면 안 받겠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현상을 느꼈어요.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한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금 그 사안을 뭐가 몰랐었기 때문에. 아, 몰라요? 네네. 혹시 한번 관심있어 찾아봤는데, 네.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서도 입학금을 안 받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 부담을 줄여드리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발을 했는데 교육부가 그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니들 다 모여! 이 각 대학들, 총장들, 기획처장들 다 모여! 그래놓고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럴래? 자, 빨리 입학금 너희들도 폐지한다고 발표해. 그러면 다 찔러줄 게 있어. 그래서 놓은 게 인센티브군요.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얼마 찔러준다는까지 액수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무려 3천억이 넘는 돈을 따로 찔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게 대충 입학금에서 결손나는 금액일 거거든요. 조삼모사네요. 인제 아시겠어요? 네. 그걸 누가 앞장서세요? 교육부가 앞장서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어차피 교육부가 사립대학에도 찔러주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찔러주자니 그렇고 뭔가 한 건 터뜨리고 뭔가 국민들한테 교육부도 노력했고 또 반값 등록금 이후에 진짜 대학도 이 학생들을 생각해주고 학부모, 호주머니 생각해주는 척하는 그걸로 지금까지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였던 입학금을 폐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은 또 정부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신공수를 발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놀라셨죠? 놀랐어요? 요 정도로 가지고? 네, 놀랍네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런... 문재인 정부나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뭐 MB 정부나 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했어. 아니지, 원숭이로 생각해서 조삼모사의 전략으로 지금 우롱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기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조삼모사를 아실까? 그분 아실 리가 없죠.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자들이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네,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이 주인 밑에서 주인을 농락하는 애들은 주인이 바뀌어도 여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아까 유치원 집단 휴업 사안과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아,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지금 이제는 조금 머리를 쓰시네. 예, 네, 유사한 것 같습니다. 뭐가 유사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교육부 공무원이라고 하고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교육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공공성, 공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누구나 공감하는 척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척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고 특히 더 놀라운 거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마치 그런 걸 하는 척하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결국에 자신들이 사학집단 그것이 대학이 됐던 심지어는 유치원이 됐던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본인들의 영향력 또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본인들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국민들은 이번에는 조금 이래서 나아지려나 지금은 조금 이래서 부담이 되려나 하는데 그거는 내 돈 뺏들어가가지고 지들이 지 돈자랑하고 돈지랄하고 돈잔치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건 똑같고 결국에는 더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저희의 그 이런 교육의 미래가 어둡나요? 밝은 LED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밝고요. 그걸 다 끄면요 어두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LED 등불은 그러면 어떻게 켜나요? 그렇죠. 교육에서의 LED 등불은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그럴 때 교육이 국가가 의무교육을 책임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국공립 유치원 40%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꼭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거 그 돈을 다 국공립 유치원 만드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거 그러면 사립 유치원이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망한 유치원 국가가 다 인수하면 돼. 인수해가지고 거기에서 국가가 쓰면 돼. 어떨까요? 그래 되면 좀 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교육부 공무원들의 농간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5년 지나면 떠나가는 그분들보다는 본인이 10년, 20년, 30년 남아있는 우리의 권력을 지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것이 관료제 속에서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데 그거를 기껏해봤자 2, 3년 또는 기껏해봤자 4, 5년 있는 어쩌다 공무원이 됐던 권력자분 걔네들 뭐 그 친구들 이야기를 뭐 특별히 신경 써 들겠어요. 그리고 그걸 안 듣다가 아직도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어요가 잘려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 이 관료제 공무원이 최고로 좋은 건데 그럴 때는 진짜 정권을 잡은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기필코 해야 된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거를 하면 임기 5년 안에 국공립 유치원은 최소한 90%를 만들 수 있어요. 정부한테 돈 하나도 받지 않고 나는 유치원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안 줬는데 왜 정부가 감사를 해요. 그리고 정부 돈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아이들 교육 또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겠다 그럼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립 유치원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할 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정부 돈 안 받고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정부 돈을 받겠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전부 돈에 실제로는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서 겉으로 다양성 운운하는 포장을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시지. 당신은 정부 지원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진짜 당신이 다양한 유아교육, 진정한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정부 지원 받지 말고 하시면 돼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 공무원들의 이 농간에 또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체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본인 집 인테리어 멋있게 꾸미고 싶은데 그거 구청에 가가지고 집 인테리어 멋있게 꾸미는데 허가 받아요? 아니요.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자율성을 받기. 아니에요. 자율성하고 관계없이 구청에서 돈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청 돈 안 지원금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청에는 시 지원금 받아가지고 집에 태양광이라도 하나 달으려면 그때부터 온갖 신청서 내야 되고 나름대로 보고서도 내야 돼요. 그게 세금을 지가 받아서 쓰는데 져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무슨 자율성, 다양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사하시려면요. 네. 이 지 돈으로 장사해가지고 또 지 좋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왜 쓸데없는 자율성, 다양성 운운하는 그 좋은 단어를 이 오염시켜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돈 버는 방법으로 유치원 차렸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정부 돈 더 받아서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이라도 하지. 그러면 두 사안은 결국 교육은 없고 장사만 있을 거죠. 뿐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교육에 아주 확실한 민낯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쨌든 진짜 처음 저와 같이 이 시사 심리 브리핑 이걸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배워요? 네.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아니 배우면 안 되는데 본인이 지금 강의를 낸 것도 아니고. 에? 인생은 배우는 것이니. 아 인생은 배우는 것이다. 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 배우면서 합시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